부산 도시철도 1, 2호선은 X자 형태로 교차해 있습니다. 실제 가까운 거리도 서면을 거쳐 빙 둘러가야 하는 불편함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2호선 일부 구간을 전동차나 순환버스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X자 형태로 교차하는 부산 도시철도 1, 2호선. 때문에 도시철도만 이용할 경우 실제로는 가까운 거리를 빙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2호선 일부 구간 연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굳이 서면까지 오기 좀 멀기도 하고 해서 서면 안 거치고 환승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1, 2호선은 열차 규격도 신호체계도 달라 기존 열차로는 서로 오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1, 2호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결수단이 필요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좌천역과 2호선 지게골역 사이 2km 터널을 뚫어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 한 17분 걸리던 이용시간이 한 3분 50초면 연결하기 때문에 이용승객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하 순환버스는 전국 첫 시도로 지하도로를 차도로 봐야 할지 철도 부대시설로 봐야 할지 등 검토할 문제가 많습니다. 1, 2호선 연결을 손꼽아 기다려온 부산 동구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호선 부산 진역과 2호선 지게골역 사이 지하 3km를 전동차로 연결하는 용역을 지난해 마치고 부산시의 기본계획 반영까지 건의한 상태입니다.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부산 진역에서 지게골역을 연결을 하게 되면 약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원도심으로서는 많은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좌천에서 지게골을 잇는 지하 순환버스의 사업비는 1,200억. 부산 진에서 지게골을 잇는 전동차는 2,6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용역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27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